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또 국회에 나온 박진 외교장관에게도 이 회담의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실체가 없는 비난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정치권 반응은 원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부터 박진 외교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신을사우적으로 규정한 민주당.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날선 논평을 쏟아냈습니다.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? 일본 우익의 주장을 듣는 듯 합니다. 공방은 상임위로 이어졌습니다. 운영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과 의원들이 갖고 온 피켓 문제로 파행했고 보이지 않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진행하시죠. 같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긴장장도 없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박진 장관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. 야당 의원들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, 위안부 언급을 한 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양해해달라고 언급한 게 맞는지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했습니다. 자, 일본 보도에 나왔어요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방출에 대해서 양해해달라,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. 맞죠? 거짓말했다, 숨겼다 이러면 그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? 대통령하고도 의논하시고 국민들께 조상이 밝히세요.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. 여당 의원들은 회담 성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며 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. 굴욕에게 실체가 뭐냐, 제2의 이완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.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. 박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박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일부의 탄핵 주장에 대해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심각한 인신공격,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